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입니다. 저와 유친이신 한 분께서 면을 좋아하시면 멸치국수 이 쫄면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번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면사랑 제품이고요. 멸치국수 그리고 소불고기 쫄면입니다. 원양식이고요. 예, 내돈내산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맛있게 먹는데요. 조리하는 과정까지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이제 볼게요. 물론 오늘도 우리 여왕님이 서브 역할을 잘해주실 겁니다. 예, 자 먼저 예, 멸치국수 뭐 있나요? 한번 뜯어봐 주실래요, 여왕님? 네. 가위로. 예. 멸치국수에 예. 끼는 줄 보세요. 멸치국수에 국수가 이렇게 나오고 예. 이거는 생면 같은데요? 수프 같아요. 어. 예, 이거 생면이죠? 육수. 예. 그러면 이제 소불고기 쫄면. 네, 소불고기 원양식. 쫄면은 여름에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먹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네. 한번 껴보세요. 예. 오. 예. 아 이게 2인분인가봐요. 예, 네, 좀만 내려보세요. 예. 예. 밀어 밀어주세요. 일로 밀어주세요. 예. 쫄면. 쫄면이 두 봉지에. 네. 그러니까 1인분이 두 봉지에. 아, 그래도 그건 뭐죠? 이거는 야채네, 그 야채. 야채. 쫄면에 얹는 야채. 야채 두 개.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레이크 아닌가요? 이게 저기 소고기. 아 소고기. 쫄면에 얹는 소고기 이거를 해동을 시켜서 네. 어, 그래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소스. 네. 이건 쫄면 소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려다 보세요. 다 찍어야지. 다 찍어야지. 한 짐이네요. 네, 다 찍어 놓으시고요. 예, 이 정도. 예. 그러면 이왕님이 전 아닙니다. 이왕님이 멸치국수 해주실 거고요. 원양식 소불고기 쫄면 해주실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을게요. 교황님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저 집에 갈래요. 예 집인데 예, 집에 간대요. 예 그래요. 도망갈 데가 없네요. 아무튼 우리 여왕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맛있게 먹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계란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계란은 집에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란도 삶아야 되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는 잠시 카메라 끌게요. 여왕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왕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예 끊을게요. 원양식 소불고기 쫄면과 멸치국수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여왕님이 가져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면사랑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요 밑반찬은 많이 안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요게 이제 민들레 무침 그 다음에 요게 열무김치 그리고 요거는 예, 명태회 원래 비빔면에 명태회를 먹잖아요. 근데 쫄면에도 맛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목 치료제인데요 여기 새로 나온 술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를 먹을 건지 이지백을 먹을 건지는 우리 여왕님께 여쭤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출발 이렇게 멸치국수가 나왔고요. 와, 네, 새로라는 술이 있고요. 이지백이라는 술이 있는데 우리 여왕님한테 여쭤보고 어느 걸 먹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소주 두 병과 멸치국수가 먼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쫄면이 나온답니다. 아 쫄면 우와 계란 두 개나 있네요. 우와 하나에 합치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 우리 왕님 지지 않아. 예 미워 죽겠어. 예 예 계란이 이렇게 계란이 왔어요. 여기까지. 야 네 예, 그러면 저희는 면사랑 예 쫄면 언양식 불고기 쫄면과 예 멸치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님 감사합니다. 아 예, 양념. 아 그 뭐예요? 이거 저기 그 면사랑에 들어있는 네. 양식. 아 소불고기인데. 아, 소불고기. 아 그렇구나 소불고기. 야 네. 이런 아 그렇구나. 야 이래서 원양식 소불고기 쫄면이군요. 네.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볶아가지고.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예요 또? 이거는 멸치국수인데요. 네. 아, 멸치국수 아는데 이 아, 옆에 거. 아 이거를 여기다 놔서 먹으라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레시피 설명만 써있던데요. 아. 그 김치를 가져간 것 같아요. 왜 소주 두 병이에요? 아 이게 우리 여왕님께서 드셔 먹으라고 할 건데 예. 이 홍당무를 드릴게요. 두 병 먹으라 할 건데 제가 한 병만 먹는다 그랬죠. 예 여왕님 뭐로 먹을까요?
이걸로? 아, 그게 뭐죠? 이거 뭐예요? 새로. 새로, 새로. 아, 알겠어요. 여왕님 새로 먹으래. 아, 또 새로운 한 걸 좋아하네. 아, 예. 가루가 아니고 새로네. 예. 예, 새로운 걸 먹으라니까요. 새로운 걸 먹어볼게요. 예. 이거는 퍼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좀만 좀 좀만 달아주세요. 따끈따끈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드셔야 되는데. 네, 예, 저는 뭐 쫄면을 좋아하니까 예, 그것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면이 살아있네. 뜨거운 국물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아우, 살아있네. 아, 역시. 예, 근데 이거를 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정옥이 TV님께서 아 자꾸 우리 광고가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옥이 TV님께서 면사랑 너무 맛있다. 한번 리뷰해달라 그래서 예, 저는 또 인연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리뷰 한번 하는 거고요. 예. 이야. 잘하신 거예요. 예, 잘하신 거죠? 예.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예. 저는 일단 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국수도 국수인데 국물이. 국물이 맛있어 보여요? 와, 한번 먹어볼게요. 진국일 것 같아요. 와, 미쳤다. 맛있네. 어, 진짜 맛있네. 이거 죽수. 이야. 이분들이 연구실에 앉아서 맛있게 하는 방법.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이 열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와서 먹으면 맛있다고 레시피에 써있던데. 아, 근데 저 열무 먹을게요. 이 열무 내가 매일 같이 먹잖아요. 열무 너무 맛있어, 이거. 예. 네. 열무를 예. 뭐 어디서, 어떤 레시피로 만든지 아세요? 아, 여왕님 만들었지요. 당연히. 이거 밥알국에. 아, 예. 밥알국에 들어가면 열무김치 담그는 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아, 여왕님 실력 줄었군요. 옛날에 맛있었는데. 예. 어쩐지 맛있더라고. 아, 이럴 수가. 진실이 막내야, 오네. 예. 아니, 실력이 줄은 게 아니라. 예. 평생 배워도 못 배운 거겠잖아요. 아, 예, 맞아요. 예. 남의 집 김치도 못 해보고, 아. 내 김치가 어떤지도 보고. 예. 나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고. 이게 엄청 맛있어요. 예, 거기 한번 들어가 레시피 보고. 한번 해보셔요. 아, 이래서 유치원이 종료하네. 네. 아, 유치원 때문에 또 맛있네. 어쩐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야, 박아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건 맛없다니.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유, 왜 그러세요? 자꾸 이렇게. 저는 일단 먹고요. 네, 먹고, 이거 한번 하나 먹고. 먹고, 또 먹고, 잔치국수를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배속입니다. 이렇게 멸치국수를 먹고요. 이제는 쫄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쫄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쫄면 리뷰를 또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왕님 비워주시게요? 네, 이거를. 야, 그럼 제가 정식 카메라맨으로. 예. 고추장으로 다 일단은 비벼왔고, 네. 이게 야채하고. 아, 야채하고. 아, 잠깐만 들어주세요. 아, 잠깐만 들어주세요. 우와. 어우, 야. 소고기하고. 네. 비벼드릴게요. 아, 우리 먹방이 아닌데, 야, 먹방 제대로 하네요. 예. 와, 이거는 뭐, 소주 세련각이다. 와. 이걸 먹방이 아니라, 네. 몸방이에요. 네. 술방 해야 되겠네, 술방. 자동차방. 예. 야, 그런가요? 안 웃겼어요. 예. 야, 여왕님, 이게 소주 세련각이네. 야, 우리 합의봅시다, 두 병으로. 세련각이야. 네. 아니, 근데. 이거 쫄면도 못 드시겠어요? 아, 아니야. 저 원래 한 명 먹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얼마 착한데, 예. 예, 아. 쫄면 맛보기 전에 한번만 그 아, 여행작가 대양TV는 예, 원래 매일같이 소주, 아니 매일같이 안 있네요. 어, 이상하네. 예, 큰일 뻔했네. 예. 계란을 먼저 하나 드셔요. 왜냐면 계란? 예. 단백질 섭취. 크으, 예. 계란? 어, 근데 계란이 너무 많은데요? 어, 좋은데? 하나요. 아, 그렇긴 한데. 아, 그렇긴 한데. 아, 웃겼어요, 형님. 요새 개그맨으로, 개그맨 시험 봐요? 이렇게 여왕님과 즐겁게 수다를 즐기면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데 정말 쫄면이 맛있더라고요. 쫄면도 맛있어요. 아싸가 오리가 보면서 쫄면이 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만약에 식당에서 먹잖아요 제가? 그러면 탑 뭐 3 안에 탑 5 안에 든다고 얘기하겠는데요? 와, 아, 옛날은 집집마다 다 손맛이 다 달랐는데 지금은 양이? 맛이 어, 양이? 아니 양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양이. 면사랑에서 이 양념을 어쨌든 맛있어요. 정말 잘 개발했네. 와, 맛있어. 면사랑 하트 뿅뿅. 네, 하트 보냅니다. 이야, 제가 쫄면 좋아서 먼저 이거 했는데 다음에 다른 것도 리뷰해 볼게요. 오뎅탕 없나 여기? 야, 이 맛이면 오뎅탕도 기가 막히겠는데. 네,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요 우리 오뎅탕 한번 먹고 갑시다. 아, 식당이 없지. 참 면사랑 식당 없네. 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네, 그러게요. 네.
처음에 정옥이님이 이걸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편의점마다 다 가는데 없더라고요. 마트에 가는 것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만 구매가 되더라고요. 예. 아니면 딴 데 파는 데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아, 그죠. 쫄면이 정말 맛있었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팁 같긴 한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왕님 이거 있잖아요. 예. 네, 나중에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가지고 여러 개 사가지고 끓이면서 거기다가 오뎅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야, 오뎅 우동 이렇게 되네. 오뎅 국수. 국수. 네. 그러면 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원래 없는 제품이니까. 이야. 이왕님과 대한 팀이 이렇게 똑똑하게 알려줘. 이야. 산지 알면 어때요? 아니 그래도 이제 손님 초대했는데 네.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무지 비싼 요리라고 사기를 좀 치고요. 아니 사기 좀 안 되네. 오기를 좀 치고요. 거기다가 오뎅을 넣으면 모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넣어서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아 육수 너무 좋네. 육수 이만 내려면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육수가 어우 대박. 예. 아 이제 명태를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수호 불고기 양이 꽤 많네. 양념이 네 그렇죠. 양념이 진해서 이거 안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그 넣으면 더 맛있는데. 이야 이게 진짜 양이 많네. 보이시나요? 이야 명태의 품은 쫄면. 크으. 원래 비빔면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건 약속합니다. 예. 면사랑에도 비빔면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또. 예. 있겠죠. 근데 너무 양념 맛이 면 맛은 당연히 맛있고 양념 맛이 기가 막히네. 예. 성이 만큼이야. 이야. 이렇게 면사랑을 시식하면서 이왕님이 면사랑 같은 업체들이 많아서 지금은 편하게 요리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하네요. 계속 즐겨보시죠. 따딱따딱하면 이제 집에서 이게 설명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라면보다 끓이기 쉬워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색깔이 이거 보니까 지금 색깔이 죽이네. 예. 다른 분들은 다 이거 뭐야 협찬 받는데 우리는 능력이 아직 안 돼서 예 죄송합니다. 예 내 돈 내 산입니다. 예 정옥이 TV님한테 감사드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면사랑은 처음 접해봐요. 너무 맛있어. 팬 될 것 같아. 면사랑 팬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면을 좋아하니까. 예 야 처음 먹어. 그쵸. 아니 뭐 당연히 처음 먹어보죠. 예 양이 안 먹어본 걸 우리 감히 여왕이 이래요. 예, 예. 아 근데 좀 신기하네. 예. 맛있네. 이게 반찬이 필요 없어서 반찬이 안 줄어드는데. 예, 열무김치 그렇게 계속 먹어요 제가. 열무김치 너무 맛있어. 열무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 아우 바바쿠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여왕이 삐지면 안 되는데. 예. 안 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예. 맛있는 거 맛있다 그러는데, 네. 아우, 진짜 이게, 이야, 우와, 진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바발쿡님, 예, 정말, 한번 방문해보세요. 뭐, 일단, 저는 추천드립니다. 구독하시라고, 이야. 열무김 주위 방식대로, 그 레시피대로 담아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열무를 가을 열무를 제가 드셨는데 여름 열무처럼 통통하진 않고 맛있어요. 그 레시피대로 된 것 같네요. 너무 맛있어. 제가 요새 계속 이거 먹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열매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있어요. 뭔가 씹히는 맛도 있고. 아 이게 팔릴 줄 알았거든. 안 팔리네. 이게 팔릴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저는 비빔면 할 때는 이거 먹어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네. 그냥 먹을게요. 예. 그냥 먹는다고? 예 맞습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예. 뭐가 필요하죠? 예.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절대 뭐 예, 말은 안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예. 예. 성은이 만큼입니다. 예. 여왕님이 주시는 소주 한 잔은 불로 장생의 지름길입니다. 예. 말 잘해. 이런 건 나 두 번 주는 거야.
불로 장생할까봐 하나 받는 거. 아 그렇군요. 아 몰랐습니다. 이야. 나는 늙어서 죽었는데 대학생 혼자 불로 장생하면 안 되잖아. 아니 같이 영원히 살면 되지 죽지 않고. 예. 나 안 죽을 자신 있어요. 예. 매일같이 예, 소주 한 병 아니다 한 병 아니고 두 병 맞으면 절대 안 죽을 수 있어요. 예. 성화 밖에서 매일같이 죽으면 노숙자 되겠네. 아 근데 제가 또 영원히 살 땐 살더라도 예 상관 밖에서 못 자죠 제가. 예. 사람은요 품위와 프라이드와 인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대항인데 대항인도 어떻게 밖에서 삽니까. 예. 노숙자로서의 길이 조금씩 돌려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로 장생주를 예 제가 영원히 살면 좋으니까 예, 같이 먹자 한 병씩 먹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두 병 먹는 게 아니라 예. 유학님이 한 병 먹을 그날까지. 말이 안 됩니다. 예. 아 근데 좋네. 아 나 그리고 정말로요 저는 100년 후에나 술을 먹을까? 아 그래요? 아 천년 후 아니고요? 예. 천년 후에나 천년 후에나 술을 한 잔 먹을까? 네, 우리 여왕님은 뭐 술 아예 못하니까. 예. 근데 이게 너무 좋아. 고기가 이만큼이야. 나는 고기만 해주잖아요. 식당이고 제품이고 사랑스러워. 예. 여기 면사랑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면에다 소고기 주는 것도 좀. 그래도 예, 특이하죠. 예. 원래 아 열려 있긴 해요. 뭐 육 뭐 막국수 육 냉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있긴 한데 이 더군다나 이게 기성품인데 와 이렇게 소고기를 주니까 그것도 언양. 야 물론 행성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예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예 아, 면사랑 뭐 면사랑에서 막 추천한 거 아니야? 항의하러. 예 죄송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뭐야 면을 이렇게 쫄면을 해서 주다 보니까 집에서 또 소고기도 볶아 먹고 하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우리가 해줄게 그러고 면사랑 해준 거 아니에요? 와 그럼 면사랑한테 박수 줘야지 박수. 어. 예.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그냥 물 끓여서 아이 해서 먹으면 돼. 이렇게 네 계란을요 왜 두 개 줘가지고 힘들어요. 아 해준 거네. 계란 하나만 주지. 하나예요. 아 그렇죠. 예. 아 내가 계란 하나만 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주시네. 아 나 참 우리 여왕님은 여행자가 대왕을 너무 사랑해. 예. 대왕 TV도 사랑하고 대왕도 사랑하고. 예. 너무 사랑해. 네. 너무 칠랑해. 너무 팔랑해. 팔랑. 예. 역시 오늘도 아재 개그에 맛을 드린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예, 구독자분들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란이 그러겠어요. 매달리기 힘들어요. 이제 먹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예. 이왕님이 고맙다고 오늘 먹은 이 음식들 고맙다고 바발쿵님에서 많은 레시피를 배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일까 벌써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난 오늘 한마디 해야 돼. 정호기TV님 감사합니다. 면의 신세계를 또 느꼈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제품 있는 줄 몰랐네. 아니 몰랐어. 아. 광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면사랑 좋네. 아 근데 왜 마트에 없지? 우리 시골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시골에 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잘 안 팔리니까 반품되고 네. 있었나. 아 그렇지 맞아. 이게 신선하더라고. 예. 신선해서 그래도 너무 아쉬워요. 하나마트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아니 편의점이 있으면 좋은데 편의점이. 하여튼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예. 방금 나오고 나면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예. 있을 거. 네. 아 정호구님이 제품의 신세계를 보여줬다면 제가 또 누굽니까? 신세계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예. 이 면사랑 이 쫄면 있잖아요. 쫄면에다 형님 담에 골뱅이. 요게 잠깐만요. 얘가 2인분이에요. 얘가. 요거 주문해가지고 골뱅이 딱 한 통 하잖아? 응. 그러면 안주가 5인분을 받게 버리네. 이야 이런 걸 알려주네. 야 이 여행자가 대왕TV는 정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해요. 우리 주부님 잘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예. 저야 뭐 잘 못해 대왕이니까. 여기다가 골뱅이 캔 있잖아 캔 하나 사가지고 와서 걔를 반씩 잘라요. 반씩 잘라가지고 얘 2인분에다가 골뱅이에다가 양파에다가 그냥 뭐 쫙 막 넣어. 그런 다음에 골뱅이 딱 해. 이야 뭐 소리 왜 필요해? 안 필요해? 예.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쟁반 골뱅이 쫄면으로. 그러면 5인분짜리 수산주가 돼. 이야 가성비 짱.
손님 막 오라 그래. 그까이 거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냥 막 오라 그러세요. 예. 진짜 엄청 좋은 안주가 되겠네. 그렇죠. 예. 맛있겠네. 그리고 생색은 다 내고. 2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생색은 딱 내면서 10만 원짜리 생색 내고. 예. 여행자께 다행팀이 이런 거 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예. 그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불로장생주 하나 한 잔 올릴까요? 어? 아 예 예. 어우 성훈이 반갑습니다. 예. 어우 한 잔인가요? 한 병인가요? 한 잔. 예. 감사합니다. 예. 틈이 안 벌어집니다. 야. 와 근데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여왕님 따라줬잖아요. 이거를 뭐를 이거를 불로장생주. 그러면 남편이 대왕이 오래 살길 바라잖아요. 야. 혼자 불도장난하세요. 아, 예. 예. 성은이 만큼입니다. 야. 야, 그러면, 예. 우리 여왕께 주신 불로 장생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예. 멸치국수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 진짜로. 소주. 멸치국수. 아, 궁합 예술인데. 이게, 여왕님, 내가 보기에는요. 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얘는 밖에 나가서도 캠핑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지고 가셔서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에. 그럼 얘도 아 근데 해동을 해야 되겠네. 해동 가는 동안 해동되지 않을까요? 아 예. 예. 어 저는 만약에 라면 먹을래 얘를 먹을래 멸치국수 얘를 먹을래 얘를 먹을래요. 얘를 예. 아 이거 멸치국수가 언제 이름이 얘로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습니다. 예. 예 소주 예, 이름 바뀌었잖아. 새로가 소주. 예. 새로야 넌 다음에 가루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멸치국수도 다 먹었고요. 쫄면도 다 먹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에 여왕님과 데이트를 해서 행복했습니다. 아 여왕님 근데 이야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왕님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버블이 걸려. 여왕님이 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제서 이 맛을 느끼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정도 맛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밥알 꼭 한번 들려주셔가지고, 예. 밥알 국님 꼭 한번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야, 이 맛있는 걸 알려주잖아. 구독과, 예, 좋아요 꾹, 예. 그리고요, 정옥이 TV님. 이 면에 신세계라고 알려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무리 할게요. 이거 먹고요. 잠깐만요. 국물이 이거 엄청 시원하지? 네. 김치. 국물만 먹어도 돼요. 그러게요. 국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별로 없네. 제가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여왕님 짜파게티를 하나 해드렸죠. 짜장면. 네, 짜장면 제가 여왕님께 해드렸거든요. 이걸 같이 먹었어. 뿅 가시더라고. 예. 그때 영상 찍었어야 돼.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찍을게요. 예. 나중에 예, 뭐 먹는 거 찍으면 어떻게 내가 힘들어서 안 되고. 예. 근데요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 여왕님은 사람이 아닌 분이다. 저는요 그럴까요? 예, 저는 요거 다 먹었어요. 저는 사람이 맞습니다. 국물 좀 남겼어요. 예.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사람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면사랑에 예. 좋은 리뷰를 할 수 있었고요. 이왕님과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셨습니다. 면사랑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옥이TV님 그리고 바발콩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